그리고 책 장사 한번 하랍니다. 제가 이 책을 간혹 소개하거든요. 많이도 하지 않았어. 이슬람에 대한 책. 뭐 아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을 소개를 했더니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 장사 오지게 안 해.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설교를, 그 광고를 어떻게 듣는지 내 책을 선전한 줄 알았나 봐. 가지고 나보고 인쇄 받아가면서 돈 밝힌다고 또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참 그래서 참 깝깝한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 이 책은 김지연 약사님이 이게 바쁜데 이게 어마어마한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감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좀 꼭 읽으시고 잘 읽으셔서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서문에 약사님이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 시판되는 술병에는 의무적으로 아래 문구가 적혀 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이는 음주자를 혐오하는 문구인가? 아니죠. 동성애를 하면 국민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왜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결론은 이거. 이 책을 사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철야 때 지갑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외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좌번호 있으니까 적어가시고 여러분의 연락처 남겨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좌로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대답이 잡아. 자, 하나님 말씀 잠깐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이에요. 우리 같이 봐요. 자,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 약사님 더 소개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저하고 약사님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안 만나는 게 왜냐? 우리 약사님은 그냥 약사 노릇만 계속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약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는 현실이 비극인 거예요. 이 시간에 약사님이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야 되는 현실이고 이분이 그 약사 자리를 내려놓고 이런 책을 쓰고 전국을 다니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현실이 슬픈 현실이고 금쪽같은 토요일 날 목사가 대한문 광장에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현실이 이게 문제가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개인보다 대한민국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인과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상위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노파심에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강연을 듣고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 혹시라도 왜 이러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도 야도 아니에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그걸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스스로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김지연 약사님 모실 때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맡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자를 다시 또 불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 일에 항상 쓰임받으시는 주 안에서 존경하옵고 사랑하옵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 말은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한다면 정말로 좋겠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있다면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래요, 이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한테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슨 법이 더 필요할까요?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죠. 그래서 상대방도 구원받을 길을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은 그 지금 진행되어져가고 있는 문화나 또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밭이 굉장히 돌짝밭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안 자라 고사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로 이 그 제대로 경작되지 못한 밭을 만드는 그런 마음밭을 만드는 많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통 반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얘기를 하죠. 반기독교적인 정책, 요즘에는 반기독교적인 법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박한수 목사님 맨날 뵈니까 별로 이렇게 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감동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박한수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스페셜한 목사님이신 거를 대충은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도 좀 전에도 깜짝 놀란 게 여기를 막 뚫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제가 저기 그 집사님 말씀 한 구절 읽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으시던지 두 구절을 읽으시던지 두 시간 설교를 하시던지 그 담임 목사님 마음이시거든요. 그걸 집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신 거예요. 당사자 있으신데 이런 말 하면 참 귀를 막으십시오. 네.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그런 것 때문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게 응집력을 만드는 거예요. One purpose, one spirit, 하나의 영 안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일 때 이런 조각들이 응집력을, 대단한 게 응집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요. 또 이런 독특한 질문, 이런 겸손한 질문은 오늘 또 처음, 그래서, 했죠. 목사님 했죠. 예. 지금 이러한 마음밭 가운데서 우리가 응집력을 가지는데요. 반기독교적인 마음밭으로 충만한 데서는 결코 한 폴퍼스, 한 스피릿으로 응집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즉 굉장히 신적인 기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안 좋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양성이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미화시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요, 간통죄를 폐지시킬 때,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처벌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문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도대체 뭐라고 하면서 이거를 간통을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했는가? 왜 간통죄 처벌을 없애버렸는가? 그 결정문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비윤리적이라 할지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예요. 간통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윤리적이라 할지라도 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뭡니까? 권리 인권이란 이름으로요. 비윤리적이지만 간통을 해도 이제 형사처벌 나라가 개입할 필요는 없고 민사로 알아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그냥. 그러니까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을 폐지한 건 굉장히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sin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crime이어야 해요. 사실은 이상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한 수를 더 떠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인간이 죄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런 법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입장이고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인권이거든요 라고 말하는 법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신권 위에 올라타는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동성애만 확대해서 본다기보다는요. 분명히 로마서는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뒀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를 영리로 쓰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더라는 얘기를 해요. 예.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싫어요. 세상은 어떤 걸 뒤집어 씌워서라도 제거를 해야 돼요. 예. 네. 예, 그들이 마음 놓고 죄를 짓고 합법화하겠다는데 그런데 딴지를 거는 사람 없어져줘야 돼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게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가 별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다양성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안 좋은 혁명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때처럼 PPT가 많이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워낙 경청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로 알려져 있고 말이 빨라도 잘 알아들으실 뿐이고 그래서, 예. 오늘,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제일 처음 이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다녀왔던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도착했다가 목요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당일치 비스무리하게 다녀왔는데 하와이입니다. 이 교회가 어저께 이제 멀쩡한 교회가 해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 건물을 뺏겼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작년 늦여름에 이제 그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니,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뭐 이렇게 헌법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한 게 그대로 교단에 일러 바쳐진 거예요. UMC에, United Methodist Church에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바로 제명당했습니다. 제명당하고, 교회 건물 뺏기고, 그냥 뺏긴 게 아니라, 놀래서 교회 달려가 봤더니, 교회 문을 센 줄로 칭칭 감아놨더래요. 접근금지. 이 목사님이 근데 작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집사님 우리 좀 집회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왔어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하와이. 장난을 하시나? 이제 아 예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됐죠. 우리가 지금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좀 난리가 났다. 거기에 저항하는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스피커가 없다. 이게 현지에 스피커가 없다. 그래서 찾다 검색하다가 집사님한테 연락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2월 말에 UMC에서 총회 때 안 좋은 결정을 내릴 거다. 원 철치 플랜을 통과시킬 거다. 하나의 교회 플랜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동성애 옹호를 모두 그러니까 UMC는 아프리카까지 이게 다 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메소디스트 철치가 UMC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큰 중요한 교단이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버리면 난리가 난다. 그렇잖아도 동성애자인 감독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걸 아예 이렇게 교단 법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항하는 집회를 해야 되겠으니까 늦어도 2월 초 전에까지는 오셔야 된다. 그래서 2월 초에 가게 된 거예요. 구정 때였죠. 올해. 그래서 갔는데 이제 가서 제가 지금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마지막까지도 한사코 안 보여주시려고 해서요. 그냥 제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원래 계시던 그 교회를 이 저희 광야 말고 이 교회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2월 초에 보여주신 본인 교회세요. 예, 담임이셨던. 그리고 그 앞에서 멋쩍게 웃으시면서 찍으시는 사진이세요. 한명동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는 동성애 반대 집회 한번 하려면은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 불러야 되지. 심지어 교회 건물 뺏겼기 때문에 남의 교회를 빌려가지고요. 3시간 이런 식으로. 예, 빌려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하는 집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막 섭외해서 남의 교회를 빌릴 때도 그냥 안 빌려주니까 성경 지키기 대회라고 해서 빌린 거예요. 동성애 반대 집회하면 현지에서 안 빌려줍니다. 미국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동성 결혼이 다 통과됐고요. 차별금지법이 절반 이상 통과되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나라죠. 그런데 저렇게 저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 당연히 뺏겼고요. 밴까지 뺏겼어요. 차량도 뺏기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뺏기고 다 뺏기고 교회 이름 뺏기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예, 모든 펜션, 그러니까 연금 다 뺏기고요.
거의. 그래서 이분은 이제 더 난 이럴 것은 없지만은 총회가 저 큰 교단 총회가 그렇게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이곳 하와이에서라도 전하겠다. 총회를 하와이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본토에서 하지만. 그래서 저를 부르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와이를 갔다고 나서 진짜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멍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렇게까지 저항을 하는구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이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이제 그 해변에서 예배를 몇 달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교인도. 주일날마다 의자를 넣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밴도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또 밴을 산 거예요, 다른 밴을. 중고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싣고 이제 밥은 어떻게 먹느냐. 저기서 이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별거 다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를 부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갔다 왔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 수많은 동성애 옹호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법이 법제화돼도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없다. 부화내동하지 말고 선동하지 말아라. 못 속입니다. 저는 보고 다녀요. 제가 갔다 왔던 교회 중에서는요. 뉴저지의 필그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반대 94% 결의하고 다 뺏겼지 않습니까?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사람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결의하는 게 왜 도대체 교회를 뺏겨야 되냐는 거죠. 이게 글로벌 성혁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굉장히 안 좋은 죄혁명이죠. 예. 우리가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그 성에 관련된 그러면은 전통적인 또는 기독교적인 것들이 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예. 제가 눈이 나빠서 저게 잘 안 보이니까 뒤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결혼은 일남일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가게 된다. 간음은 죄다. 성매매하는 것은 부도덕. 이거 당연한 거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결혼은 남자끼리도 가능하다. 성별은 바꿀 수가 있다. 간음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성매매를 할 수 있다. 성매매 합법하죠. 성관계는 프리섹스가 가능하다. 부부 간에 정조 필요 없다는 거죠. 동성애는 인권이다. 수간도 법제화해야 된다. 소아성애는 변태적인 성욕이 아니라 성적 지향이다. 이런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합법화죠. 이거는 이제 27개국 이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대만까지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요. 그렇죠. 굉장히 성윤리가 무너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글로벌 성혁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트랜스젠더리즘이죠.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자꾸 하고 났더니 영국이요. 트랜스젠더리즘에 빠져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가슴을 뜯어내는 수술, 이런 트랜스젠더 시술을 받은 학생이 2008년도에 여학생 기준으로 학생들, 미성년자 기준으로 40명 있었다고 돼 있어요. 저 언론에 보면. 근데 10년 뒤에, 2018년도에 재조사를 했더니 1,806명으로 늘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을 의심해봐. 넌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 넌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계속 성별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교육. 젠더 감수성을 가져봐. 남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성소수자가 있어. 이 교육을 계속 했더니 그래서 이 기사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아이들에게 성별 정체성을 강조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교육은 인더스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 예. 수술하고 계속해서 그렇죠.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을 맞아야 되죠. 심지어 사춘기 때 성전환을 해버린 아이들은 하나를 더 맞게 되는데 사춘기 증상 억제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변화죠. 사실은 여자는 여자다워지고 남자는 남자다워지는 페미닌해지고 머스큘린해지는 것을 모두 억제하고 얼마나 많은 약물 부작용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가 이런 것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다. 네가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어? 네가 아들인데 무슨 딸이 된다는 거야.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예. 청소년의 권리 아동 학대래요. 침해라는 권리 침해라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성혁명 또 어떤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죄 처벌법을 폐지해 버린 거. 우리나라는 간통죄 유사법안을 빨리 부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또는 시의원들이 그러한 대통령이 제자광성교회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이 공중에 붕떠있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착지되어야 되는 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아합의 길로 갈 자를 우리가 국회로 집어넣고 다윗의 길로 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아합의 길로 갈 자는 아합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갈 자는 다윗의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길로 갈 자인지. 그래서 분별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별입니다. 예. 근데 또 보면은 저분이 정말로 국회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분이 꼭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타까워요. 또 과하게 겸손해요. 아까 어떤 겸손한 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이제 한 분 겸손하시니까 됐고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좀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 모든 겸손은 일단 이제 뭐라 왜냐면은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영적인 전쟁은 아시겠죠. 차세대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매매 합법화. 지금 우리나라는 성매매 합법화 시도가 7번 있었습니다. 2004년도 이후로. 대단해요. 성매매 특별법이 7번이나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매수자 남성들이 많이 걸었어요. 또는 성매매 자리를 내주는 건물주가 걸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여자가 건 적도 한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매매가 합법한 나라들을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예, 그 독일도 그렇고요. 나는 창녀가 꿈이에요라고 말하는 청소년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합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들은 보면은 인신매매도 증가하더라는 독일의 보고가 있습니다. 여자들을 잡아가더라는 거죠. 성매매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매매 특별법으로 강력하게 성매매를 처벌하고 나서부터 인신매매가 줄었다는 경찰의 통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유물론적으로 보게 되죠. 성을 사고 팔아도 된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프리섹스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의 2장 5조에 보면은요. 임신과 출산의 자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아이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우리에게 임신과 출산의 권리가 있대. 그러면서 아이들 저런 걸 써붙였죠. 섹스할 권리. 우리에게 섹스할 권리를 줬네. 임신과 출산은 섹스잖아. 그리고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가 있죠. 학생인권조례. 성적 취향, 성적 지향이 뭐든 간에 인정해라. 동성애든 이성애든 이제 이런 식으로 동성애 옹호 조항이 서울, 경기, 전북,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법제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미니 차별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이 학생인권조례는 이 네 군데 도시는 통과됐고 나머지 도시는 굉장히 많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또 글로벌 성혁명이죠. 이 동성애를 법제화 합법화시킨 거를 넘어서서 이거는 좀 더 대박인 게 그걸 죄악시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물먹이겠다고 하니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그리 목사님처럼 동성애를 죄라고 열심히 설교했다가 고발당해서 1심에서 징역 맞고 2심에서 겨우 징역을 면했지만 이미 교회는 초토화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그 아키그리 목사님이요. 지구상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언도받은 분이거든요, 1심에서. 근데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교회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대로 선포한 자가 저렇게 범법자가 되는구나라고 보게 되면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 저기 보시면요. Bestiality Wins in Canada라는 제목, 유사한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간이 캐나다 수프림 코트에서 legal하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illegal이 아니라 legal 합법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어떤 기사에는요, sex with animal is legal하다라고 캐나다 수프림 코트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은요, 수간 담론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간도 이제 처벌할 거냐, 아니면 합법할 거냐. 그러니까 덴마크는 처벌하기로 했어요. 캐나다는 합법화시키기로 했어요. 근데 그 나라 공통점이 뭐냐? 동성애를 일찍 받아들인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담론들이 이미 여기까지 통과됐으면 그 다음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는 굉장히 이 수간 담론이 심해졌어요. 너무 수간 당하는 개의 권역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좀 그 이유를 일부 보게 될 텐데요. 인간이 고도로 성애화되면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기 성애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두순 사건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죠.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물론 캐나다가요 모든 수간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아는 개랑 해라 뭐 이런 조항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막 건드리면 안 되고 자기가 이제 기르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종류의 인터코스를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조항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는 개인지 모르는 개인지 그 개가 진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건 이렇게 남의 이제 옆집 개랑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근데 most best elderly 뭐 대부분의 수간이 리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특수 케이스 빼고는 다. 그래서 제일 이 수간을 통과시켰을 때 제일 이제 끔찍한 뉴스가 best elderly wins in Canada였어요. 수간이 캐나다를 이겨먹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아성애 문제. 이게 뭐냐면은 소아성애 인권 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보시면 APA에게 소아성애를 성도착이나 성 이제 그 질환으로 분류하지 말고 정신병으로 분류하지 말고 성적 지향으로 분류해달라 해서 APA가 일부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소아와 성관계하는 것을 합법화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성적 취향이 성적 지향이 아이에게 이끌리는 그것을 더 이상 성도착 범죄에 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 취향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APA가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했다가 더 이상 정신병이 아니라 성적 지향이라고 분류한 게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인간이 조기 성애화된다고 하는 부분을 대수리에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글로벌 성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요. 성애화요. Sexualization. 신조어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너무 섹슈얼한 일에 빠지게 성에 함몰되는 거, 성에 찌드는 거. 그런 증상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끔 모든 미디어나 언론이나 법이나 정책이 진행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악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성에 함몰되어졌을 때 마땅히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에 대한 악망함, 주님 나라에 대한 악망함 같은 거 있잖아요. 성화라고 하죠. 오늘은 굉장히 보람있는 하루였어. 이 근거가,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돈이 최고인 사람은, 나 오늘 돈 많이 벌었으면 보람있는 하루죠. 명예가 인기, 저기, 명예나 인기가 또 보람의 이 그 주된, 예, 소재인 사람은, 나 오늘 하루 더 인기 있어졌어. 그게 보람이 있겠죠. 근데 여호와를 아는 식의 근본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은요, 오늘 하루 보람이 있어서가 주로 어떤 거냐,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오게 하고, 내 양떼를 먹이라 하신 게 예수님 명령이니까, 또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지고,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성화되어져 있어야 돼요. 각본상, 우리가 악망하기로는. 그래서 퇴보하지 않는 신앙, 그러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까지 앉아 계시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 우리는 악망함은 그 생티피케이션에서 성화되어지어 가는 거.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후퇴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죠. 예. 근데 그러한 악망함 같은 것들이 이 성에 함몰된 사람들에게는요, 또는 중독되어진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예, 사라지게 됩니다. 꼭 성뿐만이 아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게임이 함몰되잖아요. 안 보여, 안 들려. 마땅히 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성장이 없어지게 돼요. 그 중독이 무서운 건데요. 지금 가장 큰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요, 성중독입니다. 조기 성애화죠. 그래서 이게 성화를 회방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을 성애화시키는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순서대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걸 좀 이제 1시간 30분을 주신 범위 안에서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잘못된 성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교육 그러면 어르신들은 받은 적이 없어.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우리나라의 성교육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50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해외 성교육을 좀 보다 보면은요. 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신랄한 성교육이 어떻게 인간을 성애화시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요, How a Baby is Made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크누센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들었는데요. 이 책은 75년도, 이 75년도에 존재 안 했던 분도 꽤 계시죠. 굉장히 옛날이라 이 얘기예요. 저는 75년 때 존재는 했어요. 별로 사회적인 영향력은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 덴마크의 성교육 사례를 예를 들어 보자면요, 이게 굉장히 성애화시키는 교육입니다. 그 제목을 봤을 때 별로 이상한 거 없어요. 내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보다 보면 이게 보시면은 예, 그 제가 이제 덴마크어를 못하니까 그냥 번역해 놓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노세라는 작가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어?라고 물어볼 때 아이들이 너는 엄마의 질과 아빠의 페니스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얘기하래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질의 페니스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기의 결합으로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성관계를 가르치고 성기의 이름을 가르치고 기능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 않고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어 바르게 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기의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애들은 서로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이를 갖는데 도움이 되죠. 부모님이 옷을 한두 걸 치지 않으면 엄마 다리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그게 질이에요. 버자이나워가 그냥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빠에게는요, 테스티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페니스가 있고 다 나옵니다. 뭐, 스펌, 셀,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게, 제가 지금요, 오늘 굉장히 고민하다가 까만색으로 그냥 가리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최종본입니다 하면서 다시 넘겼어요. 그래서 늦게 넘긴 거예요, 전도사님. 예, 죄송합니다. 좀 일찍 보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요, 이게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책인데,
여자의 성기 내부로 남자 성기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 이제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속이 다 보이게. 근데 그 성기 끝으로 발사되는 것까지 다 나오게. 그렇게 그림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코올리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보았던 토마스가 다이아나 우리도 될까 하면서 이제 준비, 연습을 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성기의 명칭과 기능과 섹스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뭐 다 지금 민망해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예 통째로 제가 가렸는데요. 엄마 내가 다이애나랑 해보려고 연습했더니만 안 되던데요. 당연히 안 되지,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 책에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렉션, 즉, 발기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발기돼서 가능했어. 그래서 발기 전, 발기 후가 있는데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걸 다 그냥 공개를 했었는데, 오늘 심신이 약한 분들도 방송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충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급하게 막판에 제가 이제 까만색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발기전 발기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종 야한 게 막 나오다가 이것까지 나옵니다. 애기는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애기가 이렇게 뿡 나오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또 가렸습니다. 까만색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출산 놀이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산부인과 놀이. 안 나와. 야, 지우개도 안 들어간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레이저가 안 들어간다. 야, 이레이저가 안 나오는데 A가 나오겠니?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일수록 이런 호기심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성애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이애나 지레는 이레이저도 안 들어가는데 선생님 지레에서는 정말 A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 지레에서는 A가 나오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성애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고도로 성형화시키고 싶으시면 적나라한 성교육 하시면 돼요. 해머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성적 지식을 너무 많이 주는 게 그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유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덮어두는 거야. 우리가 면도날을 양날을 가진 면도날은 너무나 유용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아이에게 주면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놀다가 자기 경동맥 긋는 수가 있어요. 주면 안 됩니다. 유용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불이 너무나 유용하죠. 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파이어를 주면 안 돼. 불을 주면 안 됩니다. 홀라당 초가상간 태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죽을 수가 있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섹스 그대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팩트 넘치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유치원에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유치원에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조기 성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까만색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몇 세용인지 아세요? 남녀가 같이 삽입하는 저 그림이 7세부터 나와 있군요. 어떻게 예 그렇죠 본문에 나오죠. 7세 이상은 다 이걸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벨기에가 어떤 나라죠? 이런 조기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진지하게 동성 결혼 통과시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고도로 성행화되면은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은요. 예. 동성애까지 하더라는 말씀이 사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덴마크도 가장 먼저 결혼 없이 무한 섹스를 해도 된다는 법, 동거법을 가장 먼저 법제화시킨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래서 89년도에 저교육하고 14년 만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사실은 동성결혼법과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은 동거법은 남자끼리의 사실혼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남녀만의 사실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거법 이러면은 남녀가 결혼 못하고 그냥 살아야만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성 사실혼법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시빌 유니온 동거법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어렸을 적에 이런 교육을 과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그러니까 학부모들 이제 교육을 가면 이때는 크리스찬들이 아닌 분들이 더 많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두 분이 꼭 혼란스러워 하세요. 난 이미 아이들에게 저런 교육을 해버렸는데 책까지 사가지고 How a baby is made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교육에 자신 없는데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막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고민을 좀 듣고 상담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요 보기도 민망하시죠. 뒤로 가도 민망하네.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게 뭐냐면은 성교육 시간이 과다하게 측정되면 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이렇게까지 가게 돼요. 자꾸만 아이들에게 성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컨트롤할 수 없는데도 면도날을 자꾸 지워주는 것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언론이 캐나다 성교육이 아닌데 동성애 반대 한국 진영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고 거기가 오히려 고발당했어요 지금. 예, 억 단위로 고발당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죠.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어른을 대상으로 한 건데 우리가 오버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어른들 대상 아니에요. 이게 애지요. 저게 어른으로 보입니까? 에이즈 예방 교육도 네, 동성간 성행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항문 성행을 해야지 덜 걸리는지 항문 성행 테크닉을 가르치면 안 되죠.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저런 성 도구를 직접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저렇게 이제 뭐 큰 이제 그렇지 여기가 음경이고 여기가 소음순이고 뭐 이제 뭐 난립법석이요 뭐 이제 대음순이고 클리토리스고 남녀 생식기 확대된 모형을 가지고 과도하게 기능을 가르치고 삽입을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유해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아, 제가 그냥 차마 못 보여드리겠어요. 차마. 예. 이거는요, 이제, 이거 정말로 이걸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이 성관계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기묘해요, 이상하게. 예, 그림 자체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건 해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땡땡 중학교에서, 예, 뭐, 인터넷 치면은 실명이 공개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떤 교육을 했느냐, 아이들을 전부 다 성문화센터에 데리고 간 거예요. 성문화센터에 데리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어떤 이제 성에 관련된 컨텐츠들인지 보여주고 교육을 했던 건데, 그때 교육받고 왔던 여학생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내가 죄를 짓고 온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엄마,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요. 자책감을 말하는 아이와 그리고 추행을 당한 것 같은 느낌, 수치심을 말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무슨 교육을 받았던 거니? 하고 들어가,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내가 남자 성기 모양의 모형에 콘돔을 씌워보라고. 남친과 성관계할 때 자기 방어는 여자가 하는 거야 하면서 콘돔을 씌워보게 해서 이제 겨우 씌웠는데 그때 남학생들이 히히히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와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 당한 기분도 들고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었던 거죠.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학부모들 엄청나게 항의 전화하고 저희 학부모 단체도 제보 엄청 들어오고요. 털어야 된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학교가 엄청 털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어떤 걸 보고 온 거냐라고 학부모들이 쳐들어가게 된 사건이었어요. 아이들의 진술이 맞는가 가봤더니 실제로 저건 제가 노란 것도 제가 가린 겁니다. 실제는 안 가려져 있어요. 남자 둘이 키스하는 장면인데 밑에 확대한 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 신성 모독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성문화센터에서 딱 들어가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 포스팅이 돼 있고요. 저 노란 것도 제가 붙인 겁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비하여서 부를 때 뭐 보, 뭐 자 이런 글자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실어놓은 거예요. 아이들 보는 이제 그 매체에다가 성교육센터에서 청소년 문화센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난교 장면 나오죠. 남자 여자 번갈아 포개져 있죠. 그 앞에 보면요. 남자 여자가 난교하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 있죠. 여기요. 예, 여기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보시면은요. 내 나라 운동 보시면 내 남자의 선생님까지 배려한 질수축 광고를 왜 도대체 청소년 문화센터에 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싹 치워라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인가요? 라는 명제로 조별활동을 시키고 동성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다름의 문제로 접근하라 그러고 성기 모양 모형에다가 여자아이들에게 콘돔 씌우기 활동을 시키고 뭐 이런 걸 이제 아이들이 진술한 걸 가지고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뭐 정액은 맛있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학생들도 하는 거예요. 남자인 내가 봐도 굉장히 불쾌하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죠. 처녀막조. 이게 조 이름이에요. 1조 2조가 아니라 넌 처녀막조. 넌 동성애죠. 동성애자에게는 동성애 옹호 이제 김종광수 영상을 틀어주더랍니다. 이제 그런 걸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위. 그건 욕망의 탈출구니까 얼마든지 해도 된다. 아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자위 중독, 자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성 중독으로 가서 성범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위로 성 욕구가 해결이 되니까 얼마든지 해라. 근데 성 욕구가 해결이 됐으면 성범죄를 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보면은 굉장히 성범죄를 하기 전에 자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 중독, 도파민 고갈, 나중에 이제 고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이건 얼마든지 자유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런 건 이제 뭐 영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쓰이고 있는 건데 24개월도 안 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게이 펭귄끼리 결혼해서 잘 산다. 게이 햄스터끼리 결혼해서 잘 산다. 매사추세츠에서요. 레즈비언 한번 돼보기 1년에 한 번.
이게 이제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정도로 가르치고 마르고 닳게 해도 주님의 자녀가 들똥말똥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교육이 이런 교육을 1년 365일 하고 있다면요, 이거 굉장히 아이들에게 그렇죠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실족하게 됩니다. 소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실족시키는 걸 제공해서는 안 되죠. 그 연자맷돌 목에 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연자맷돌 목에 달릴 짓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매사추세츠의 이 레즈비언 대화보기 교육은 교인들 아이들이 많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왕따 됐죠. 너 성소수자 차별하냐? 그러니까 바시못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레즈비언인 척. 학교 다양성 교육 때, 학교폭력 예방 교육 때 게이 둘이 결혼해서 입양한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넌 왜 아빠가 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학교폭력이라고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거는 이성의 중심적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그게 심하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왼수가 되는. 부모는 그래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엄마 그게 성소수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성애자의 결혼만 인정하고 성소수자는 가정을 이루면 안 됩니까? 성소수자도 이성과 결혼해서 이루면 되죠. 성소수자란 말은 표준어도 아니지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마치 성소수자 유전자가 있어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적인 결혼과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대들고 나오니까 도대체 매사추세츠 주일학교가 당연히 붕괴되죠. 온타리오주가 당연히 주일학교가 사라지죠. 아이들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5일 내내 저런 마음밭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교회가 부끄럽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너무나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데 부끄럽죠. 나는 분명히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또래 집단에서 분명히 동성애를 인권으로 배웠는데요. 또래 집단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이런 교육,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동화책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좋게 봤던, 당연하게 봤던, 에버 애프터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왕자끼리의 결혼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동성애화를 일으켜요. 예, 네, 동성애까지 그냥 한 큐에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끔찍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교육 보조 교재로 쓰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다양성 교육, 다양성을 가져봐. 이제 좀 금기를 깨봐. 성이라는 건 어떤 거니? 그렇지, 자유롭게 들려야 되는 거야. 예, 이거는 토론토에서 의무 교육처럼 했던 거. 가지가 있는데, 트랜스젠더 가지, 레즈비언 가지, 게이 가지, 일반인 가지, 이렇게 부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나무가,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잖아. 그러니까 왠지 게이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그러니까 이런 게 학교 복도에 붙어 있는 거예요. 토론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성애화되고 탈 성경을 해버리는지 아시겠죠? 성경 탈출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예. 다 틀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을 자꾸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에 반대되는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왔거든요. 학교에요 성교육 전에 상세 사항을 공지해 달라고 하세요. 가정통신문으로. 그래야 견제가 가능해요. 예, 동두천에서요 한 교육청이요. 그 이분법적인 성사고 방식을 벗어나는 다양성 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뭐지 해서 학부모들이 항의해서 철회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성사고 방식을 벗어나는 젠더 교육이 뭐냐면은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별이 있고 여러 가지 성소수자를 하나의 성별로 인정하자는 교육이에요. 그런 거를 왜 합니까? 라고 항의 전화를 했을 때 철회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좀 비극이긴 하지만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거부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캐나다 일부주는 이걸 인정해요. 내가 이 교육이 싫습니다. 우리 아이를 오늘 보내지 않겠습니다. 성교육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25명 중에 24명이 받는데 우리만 안 받으면 왕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 거부권을 요구해서 예, 엄마들이 집단적으로 거부를 하게 될 경우 폐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참관하겠다라고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하는 교육인데 잘못된 교육하지 말아라. 너무 나가는 교육하지 말아라.
라고. 원래 성교육은요, 신적인 기관이 해야 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국영수는요, 좀 교육 잘못 받으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걸로 끝나지만은 성교육은 저렇게 잘못 받으면 인간 개조가 일어나버려요.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2월 달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Sit out 캠페인이 있었어요. 학교, 등교 거부. 1년에 몇 차례 하는 그 성교육 때문에 전체 거부를 하는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습적으로 하고, 너무 음란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은 받고 이미 와버리고, 손쓸 틈이 없죠. 그럼 안 보내겠다. 어떤 학교는요, 40%가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인데요. 그렇게까지 캘리포니아가 간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동성애 쪽으로 많이 간 주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캐나다 온타리오 같은 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교육안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건전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공교육, 성교육은 아니지만은 교과서라든지 일반적인 것에 이게 파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제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그러면 안심하시죠? 이걸 보면서 추억에 잠기시는 분 계신가요?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눈빛인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뭐 어르신까지 아니어도 그죠? 예, 이런 거. 교과서예요. 폭발물. 그러니까 폭발물이 이제 남아있으니까 이제 조심해서 지뢰 제거 뭐 이런 걸 온 국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도 배우고, 글자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때부터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왠지. 왜 익숙하지? 어쨌든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해요, 저게. 이제 저런 교과서도 점점 이제 교과서가 예. 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어르신들은 뭐지 하시는데 이제 젊은이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바로 저거야. 예, 우리나라 이제 고급진 책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예. 그렇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뭐 이렇게 예. 그때 당신 안 봐봤는데 지금 보니까 반갑다, 그죠? 예, 세월 이야기네요. 자, 사회과부도. 예, 예. 예, 풀칼라 달력지로 사회과부도가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예. 근데요, 교과서가 이렇게 종이는 좋아졌는데 안타깝게도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영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덕윤리교련책 등에 나와 있는 표현, 동성연애자가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위고위험군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빼달라고 교육부에 직접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 말고도 여러 기사에 이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진선미 씨와 임태훈 씨가 갔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다, 그죠? 군인권센터 지금 소장인 임태훈 씨와 국회의원 진선미 씨가.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게 빠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받아들였어요. 99년도 말에. 그래서 2001년도를 끝으로 다 빠지게 됐는데요.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수백만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중요한 정보가 빠지게 된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8대 교과서에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일일이 오늘은 이걸 다 찍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보면은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타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예, 타고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지난번 여러분 들으신 거와 정반대죠. 마치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해서 말합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17번이 대박이에요. 게이 사이트에 들어가 봐라. 이 교과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 인터넷 게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게 숙제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2014년도 경에 이제 비 오던 날 이제 막 학부모들이 쫓아가서 이제 난리를 치고 교과서 회사에 따지고 자료를 막 이만큼 가져간 거예요.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래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보고서와 뭐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차별 사례가 없다. 차별 금지법이 있었던 적이, 그러니까 동성애를 처벌한 적이 없다. 막 자료를 이만큼 내니까 교과서 회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왜 지금 들고 왔냐고 이런 반응. 동성애 옹호하는 진영은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갖다 줘서 그걸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네.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몰랐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게도 저 17가지가 다 빠졌어요. 이게 갑자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거예요. 빠진 건 감사하지만은 이제 저런 것까지 우리가 다 검사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그 일을 또 학부모들이 하고 있죠. 저희 협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 6학년 교과서, 공용 교과서였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 30페이지 근처에 있는데 붙이게 돼 있는 스티커였어요, 저게. 저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그래서 저 동글동글한 스티커들을 붙이게 돼 있는데 동성애, 이성애 구별하는 게 인권 침해 사례의 정답이었어요. 저 네 가지가 다 붙여야 되는데 저희 큰애는 안 붙였어요. 제 강의를 초등학교 때 들었으니까 6학년 때 안 붙였는데 특히 6학년 교과서에 벌써 인권 침해 사례 안에 동성애, 이성애를 갖다가 예, 다름의 문제를 보지 않고 구별하는 이런 것들은 차별이라는 식으로 가르쳐왔고 저것도 이제 항의를 통해서 빠졌죠. 그리고 자세한 건 그랬더니 이제 대놓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다. 윤리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은 빠지고요. 어떻게 두루뭉실하게 가느냐. 성소수자 차별이 있어 왔다. 성소수자는 약자다. 퀴어 축제는 문화 축제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식의 문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다양성이다. 저 다양성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자 그림이 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교육들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항의를 했죠. 제가 세 군데 출판사를 직접 갔었는데요. 출판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메시지가 많은 현실 속에서 그들이 참고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료를 참조하는데 도서관에 가서 딱 치잖아요. 동성애 치면은 동성애 옹호책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동성애를 옹호할 마음이 없는 출판사도 그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동성애 문제를 알리는 이런 책들이 좀 꽂혀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를 알리는 인프라도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숨만 쉬고 있어도 이제 증가하게 돼 있어요. 워낙 인프라를 구축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야단법석을 하니까 이제 그럼 동성애는 대놓고 옹호를 하는 걸 알았다 자중할게 하면서요. 이제 너무 심하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저도 까만색으로 제가 또 가렸습니다. 남녀의 직접적인 삽입 장면이 나와요. 남녀가 훌떡 벗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심각한 이제 성기 명칭을 남녀가 같이 보는 책에 저렇게 실어놓는다든지 제가 많이 뺐습니다. 한 10페이지 뺐어요. 그냥 오기 전 후수둑 뺐어요. 저것도 까만 걸로 다 가렸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막 정액이 발사되는 모습, 이런 걸 직접 아이들이 왜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항의했던 내용을 지금 잠깐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것만 지금 보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공교육에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성교육 표준 안에 성을 여러 가지라고 적어라.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소수자의 성별도 적어라 하면서 여성의 전화 등에서 의견서를 내서 교육부가 공청회를 열어야 됐고 동성애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성애 각본만 주입하냐 이런 또 의견서를 내서 그것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만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성이 여러 가지냐 아니냐 동성애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담론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야 될 정도로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2016년도 토론회였거든요. 이러한 공교육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 학교에 보내고도 마음이 걱정인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는 분도 더러 있죠.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참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바로 세워가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교과서 사장님 되시면 좋지만 편집장이 되시면 좋지만은 될 수가 없다면은요 교과서를 모니터링하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와 그리고 교과서 회사에게 예 그리고 교육부 지침서가 좀 예 적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세종시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세종시를 참 여러 번 갔어요. 교육부에 이런 것 때문에 갔는데 이 전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라도 안 하면 저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제 음란물 문제입니다. 이게 음란한 퀴어 축제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음란한 영화, 음란물 뭐 교육부는 야동이란 말을 가급적 쓰지 말고 음란물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야동이라고 부르면은 희화화시키나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란물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적시를 하라는 거예요. 직면시키라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조사를 했어요. 음란물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변태적인 장면을 보고도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나요? 변태적인 장면을 보고도 변태적이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
변태. 그렇죠. 정답이 뒤에서 계속 나오네요. 변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희야, 순이야 뭐 하면서 이제 철이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철이가 음남을 보고 나서 순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적 이게 성적인 대상을 보이. 예. 그 다음에 예. 그렇죠. 피곤하죠. 공부하면서 안 하던 걸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 더 센 음란물을 보고 싶고 더 자극적인 거.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요. 이제 크라임이 될 수 있어요. 성폭력과 성추행을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5%. 예, 이게 이제 반복되면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예, 음란 채팅을 시작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생각으로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음란물을 직접 전송하기도 하고. 2%는요. 본인이 음란물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음란물을 본 자가 음란물을 만드는 거야.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읽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너의 손이 너에게 죄짓게 하고 손을 찍어내버리라.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우리가 노답일 때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죽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성경에 연된 대로 살아내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딱 구원받게 놓으셨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야, 네 눈앞에 죄가 엎드러지거든 실컷 반복적으로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다가 몰아쳐서 회개하면 돼. 언젠가 there and then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here and now, 지금 당장 죄랑 싸우되 싸우다 안 되면 마지막 방법 눈을 뽑아버려라. 예수님이 행위 구원론자였습니까? 또는 율법주의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죄와 그만큼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됐으면 죄가 불편하게 돼 있지라는 예. 네.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흠모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 나라 너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너의 눈알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예.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서 펄펄 불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천국 가 있는 거짓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주셔서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내 혀에 한 번만 찍어주셔서 쩍쩍 갈라진 내 혀를 한 번만 선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비는 그 지옥 CCTV 저는 그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느니 그냥 쿨하게 눈 하나 읽고 와. 천국에 와. 강력한 천국으로의 콜링이에요. 우리는 스마트폰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거룩의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가 팡팡 잘 터지는 나라가 정말 없대요. 정말 IT 강국이고요. 와이파이 강국이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너무 놀랜대요. 갯바위에서 짜장면 시키는 거 보고 놀랜대요. 와이파이가 저기서 터진다는 얘기야? 예, 네, 갯바위에서. 정말 두 번째로 놀라는 게 짜장면이 정말 배달이 돼서 놀란대요. 와, 배달민족. 배달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 배달은 아니겠지만. 세 번째에서 가장 놀란대요. 그 그릇 수거해 가는 거 보고 놀란대요. 어디나, 예, 산에서도, 예, 어디나 배달, 족발 배달. 막, 근데요. 이렇게 유용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지구촌 어디나 후원할 수 있어요. 세계 물질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사도 바울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야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찔러주면 또 그걸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도와주기 어려워서 그 사역 못 도와줘서 안 통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해놓으셨어요. 척척척척 CMS 뭐 자동차 다 됩니다. 지로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꼬박꼬박 우유를 들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는 안 이제 예, 로켓 배송. 지금 해놓으면 그 다음 아침에 가 있어요. 두부까지, 아, 좋은 두부가 나왔네. 바로 단일 배송. 그렇죠? 이 마지막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보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보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근데 그 너의 마음이 이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마트폰은 경건을 클릭할 수 있어요. 말씀 읽어주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찬양 들려서 근데요 얼마든지 경건의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또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안 깔아도요 이제 유튜브에 나와요. 에베소서 틀어놓고 설거지 20분 만에 에베소서 끝나요. 딱 설거지 시간. 아, 뭐 30분 하시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얼마든지 예, 찬양도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나와 있어요. 빠른 찬양, 느린 찬양, 옛날 찬양, 뭐 요즘 찬양, 슬픈 찬양, 기쁜 찬양, 기도할 때 좋은 찬양, 잠 오는 찬양, 예, 인기 베스트 10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잘못 쓰려고 하면요, 이 스마트폰이요, 음란물, 포르노, 요즘 팬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아이돌 가수들이 게이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오빠들은 게이라고 커밍아웃 한 적이 없는데 여학생들이 소설을 쓰고 여학생들이 유통해요. 그래서 퀴어 축제 가면은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주는 이 전단지를 길에서 한번 뿌려보세요. 누가 와서 눈앞에서 찢느냐? 여학생들이 와서 찢어요. 쫙쫙. 그나마 이거는 덜 찢겨요. 왜냐면은 발바닥 지압점이 나와 있어서. 양쪽으로 다 동성애 반대면 여지없이 쫙쫙. 주로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팬픽 문화를 통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더 그 사람들을 이제 혐오주의자로 몰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음란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경건은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정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죠. 정말로 어둠 속에서 내 경건이 입증되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음란물 딱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 말하지 않아야지 돼요. 이 어리석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예. 우리는 상습적으로 우리의 무릎이 죄 앞에 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릎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어야지 돼요. 우리의 무릎은 그래야 돼요. 예,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행정안전부도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적당히 봐야 된다가 아니라 맨 밑에 차단해라. 차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누나를 뽑기까지 싸우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것 자체가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 뭐 음란물까지는 아니지만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뭐 레스토랑, 연예인, 막 이제 막 그냥 약자 이런 걸로 많이 미화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봤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이렇게 미화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는 현상들이죠. 예, 음란케 만드는 현상들이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인데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하는 건데 동성애 하면은 이제 안 좋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뭐 제주도, 뭐 로맨스, 뭐 이제 그 막 의사, 훈남, 엄친남 이런 이미지로 막 도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 도배가 되어져 있는 드라마가 예 너무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쳐버렸죠. 예, 그러니까 음란물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사실은 동성애 하면은 저런 단어들이 떠오르게끔 프레임이 좀 밸런스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저런 건 들어가져 있지 않고 예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이 책을 보고 나면 이제 저런 프레임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런 이제 동성애를 저것도 이제 까만색으로 제가 가렸는데요. 수십 초간 여자 둘이 여학생 둘이서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레즈비언 키스신을 찍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게 나오는 거랑 안방극장이 다른 게 안방극장에서 이게 나오게 허락한다는 거는 공공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서남여고 탐정단 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제가 1인 시위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사장님이 나오신 건 아니지만은 PD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 단체 국장님이 막 고발하고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저 PD가 징계 먹고 14회 만에 조기 종용됐어요, 저게. 근데 이제 저런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대안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음란한 것들이 안방극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 때, 아우, 말세네 하면서 채널을 돌리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선한 일을 행해주세요. 악을 막아주세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겐 죄가 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요, 사람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속이는 거, 빼앗는 거, 그쵸? 우상숭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또한 적극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너희에겐 죄가 되느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나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그게 살인 의지와 뭐가 다르냐고 묻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두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영혼들이 죽어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항의 전화를 해서 끝을 내고 징계를 그러니까 영국은요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냥 냅뒀대요. 아이고 말세다. 전체 국민의 70%가 교인인데도 그러니까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말세다 하고 채널을 돌리는 사람 아니면 끝까지 보는 사람 돌리던 사람도 이제 보게 되죠. 그 레즈비언 키스신 레즈비언 배드신 막 진도가 나가더래. 그 다음 게이 키스신 게이 배드신까지 가더래. 그러니까 영국은요 게이 배드신이 안방극장에 나온 나라입니다. 고등학생과 회사원의 성관계였다 그래요. 근데 그게 똑같은 드라마가 미국에서 완전히 그냥 확장이 돼가지고 더 긴 장편으로 나왔어요. 똑같은 드라마가. 그렇게 재생산을 한 거죠. 악의 재생산을.
영국에서 항의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앉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저 때가 안드레아 윌리엄스 때가 우리나라 왔던 때예요. 최초로 우리나라 왔었을 때 2015년 초. 그래서 우리가 1인 시위 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너무 잘한다고 이거 하라고 영국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금 갈 때까지 가서 새삼스럽게 1인 시위 안 먹힌다고 예, 진짜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 만약에 첫 때 내버려뒀으면 지금 15, 16, 17, 18, 19 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갔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절대 저러고 나니까 레즈비언 키스신 내보낸 데가 PD가 징계 먹고 14일 만에 조기 종영 되더라가 파다하게 사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팬픽이나 웹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음란의 도구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아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좀 까만 걸로 가야 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냥 배너에 뜨고 어플리케이션도 엄청난 음란 어플리케이션. 게이끼리 미팅하자. 그래서 소소히 미팅을 하고 그렇죠. 어디서 성관계 할 건지 상가 화장실도 가능하다. 별하별 얘기가 다 나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연령이 이렇게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잭디나 딕소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GPS 기능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이 있는 거 이렇게 뜬단 말입니다. 저런 걸 깔면. 여기는 없겠지만은요. 몇 킬로 안에 있으니까 나는 만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하죠. 즉각적인 미팅, 즉 번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체형을 올리고 나이를 올리고 위치를 알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안구 테러인데요. 이건 모자이크 처리를 자체적으로 해놨길래 제가 안 그렸는데 그래도 가릴 걸 그랬나요? 이게 뭐냐면 2014년도 이화여대와 연세대 사이에서 신촌 이른바 퀴어 행사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같은 인물은 아니고 다른 인물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위했거든요.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 다음 해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서울시청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우리 이거 반대합니다. 학부모 단체 이러면서 1인 시위를 제가 저 때가 언제냐. 퀴어 축제 하고 있는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앞에 막 LGBT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저러고 있다고요. 저러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요,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려고 저렇게 했던 건 아니고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동성애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할 때도 너무 어글리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너희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으면 선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 지략을 구하고 전략을 구해서 시장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다 이제 욕설을 적는다든지 육두문자를 적는다든지 야이 뭐 이 똥꼬충아이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통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만 주여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한 메시지. 마치 바로 앞에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아수에로 앞에서 에스더 왕비가 말했던 것처럼 하만의 악법은 정말로 없애야 됩니다. 악합니다. 반대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갑질을 요구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하는 스피릿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요 이 선한 전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거, 바른 선언을 하는 거. 근데 이 선언은 에스더 왕비나 그 모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심지어 싸우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지금요. 저쪽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녀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에게. 넉빠져 있지 말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예, 아유 지금 안구테를 계속 시켜서 죄송한데요. 더 심한 게 나오네. 저 보십시오. 진짜 우는 사자입니다. 이게 청소년 전용으로 배포됐던 부채예요. 청소년 전용으로. 시청, 예, 제가 1인 시위하고 있는 그날.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그들이 말하는 똥꼬 부채인데요. 끼우는 방향이 중요하다면 그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페북에. 트위터에. 이런 SNS로. 이게 성애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성애화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저런 걸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20만 부채 찍고 있습니다. 에이즈 부채. 이것도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발바닥 지압점이 나오거든요. 지압도 안 하는데 꼭 받아가세요. 뒤에는 에이즈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때 좀 지혜로워야 되는 게, 아이고,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 부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대표님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좀 이걸 1인 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저 부채를 청소년들이 안 받아가게 해달라. 청소년 전용 배포라고 하니까 나 걱정이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많이 받아오죠? 그래서, 아, 그냥 부채가 마음에 든다 그러고 좀 많이 받아와 주시라. 그랬는데 우리 박은희 대표님이 이만큼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받아오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면서 내가 부채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많이 달라고 했더니 많이 줬어요. 그분 아마 변태로 찍혔을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아이들 손에 들리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부채를 하나 들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어디 있던데요.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장난으로 보이냐고, 애들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냐고, 제가 막 그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이제 딱 뜯으면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택시를 타시거나 하실 때 드리시면 좋아요,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시는 미용실에도 주시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발바닥부터 봅니다. 100%. 그리고 반드시 뒤에 깨알 같은 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에서 아,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에이즈의 주단 전파 경로가 되고 있구나. 이거 우리나라 10대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걸리고 있어요 하고 보게 됩니다. 이거를 막 끔찍한 에이즈 사진 놓고 하면 아무도 안 받아가요. 부채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적인 건데 한 1, 2만 장 나가겠지 했는데요. 20만 장 나갔습니다. 저쪽 저 아까 그 부채는 4천 장 나갔어요. 압승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뭔가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성애 옹호 축제라든지 법제화를 위해서 올인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놀라워요. 우리나라도 이만큼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길로 갈 자들을 뽑아놓고 다윗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 방송실에서 혹시 그 놀라운 실제 동영상 1분짜리 가능하시겠습니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사히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척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딱 제 스타일이요. 그것도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벌써 9번째 열리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가 대한민국의 켜켜이 쌓인 혐오와 차별을 시원하게 날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 국장님 병과 92조의 유혹 반드시 개정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제도를 인정하는 동반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아시아에서 대만 두 번째 동성원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예, 올인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 동반자법이라고 나온 게 아까 동거법 시빌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법, 동거법이 실질적으로 호주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동성사실혼을 인정하는 첫 단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주 같은 데는 그래서 늦막기 동성결혼이 오히려 통과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보 당신 하고 있는 걸요. 시빌 유니온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동성결혼 안 해도 이미 여보 당신이고 재산 상속도 다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배우자로서 인정을 다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우리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예를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 예,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그렇죠. 간통이 아니라고, 죄가 아니라고 인정해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을 성애화시키는 법, 제도에 정착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또는 이제 성별교체법, 스페인 같은 데서 통과가 됐어요. 수술 없이도 그냥 성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같은 데서, 그러니까 성별 교체가 용이해서 버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성별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로만 창조한 것도 아니고 남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간통죄를 처벌하는 거, 이걸 폐지시켜 버리는 거, 성매매 합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을 고도로 성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매매 합법화된 나라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사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인신매매가 독일에서 증가했다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독일 페미니스트들이 주동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성매매가 합법화됐더니 여자들이 잡혀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자분들도 잡혀갈 수 있어요. 성매매 합법화되면. 긴장이 없으시군요. 누가 나를 잡아가겠어? 이런 표정이에요. 이게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포장을 하시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을 잡혀갈 수 있어요 실제로. 아, 도저히 긴장을 안 하시네. 이걸 어떻게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부터 해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면 긴장하시겠다. 여러분, 그 취향이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잡혀갈 수 있어요. 성매매 현장으로. 정말 위험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성매매를 처벌하고 나서 경찰이 발표를 했죠. 이 인신매매가 줄어든 거예요. 잡아가도 못 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잡혀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긴장을 안 하는데, 제가 마지막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잡혀갈 수 있다고 할 때 한 번만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성매매가 합법이 되면 여러분들 다 잡혀갈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예, 저는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잡혀갈까 봐. 예, 그래서 왜냐면 취향이 독특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굉장히 성이 저렴한 게 돼버립니다. 뭐냐면은 윤리도 도덕도 아닌 거예요. 이건 성매매를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좀 본다면은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여자의 성을 또는 한 남자의 성을 살 수가 없어. 네가 모든 안드로메다를 다 살 수 있는 그 돈이 있어도 그 어떤 재물로도 성은 살 수가 없어. 굉장한 선포예요. 네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네가 어떤 대통령이 돼도 너는 다른 사람의 성을 살 수 없어. 성은 사고파는 게 아니야. 물건이 아니야. 그것은 윤리와 가치와 도덕관과 세계관과 나의 자아와 나의 성품과 나의 캐릭터와 나의 경험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신성이 묻어있는 같이 공존하는. 왜 신성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얘기하실 때 부모 자식 간에도 표현하셨지만은요. 그렇죠. 배우자라도 신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면 안 되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매매 특별법이 폐지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거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돈이 궁해도 말이야. 네가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네 성은 팔 수 없어. 그러지 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생계형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소녀가장이어도 너 반드시 그러고 나면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네 성은 누구랑 공유하느냐. 네 배우자와만. 성경적으로 인간이 성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부부밖에, 자기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해야 돼요. 연애하다가 성관계하고 싶으면요, 결혼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 혼전 순결을 얘기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레위기에 보면은요, 넌 너의 이모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대박이죠. 거룩의 장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뭐냐?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거룩이냐?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거룩이 입증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냐? 넌 너의 이모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너의 고모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죠. 너의 숙모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넌 너의 장모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너의 어머니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와 성관계하지 말고, 넌 너의 딸과 성관계하지 말고, 네가 데려온 여자의 그 딸과 성관계하지 말고, 너는 처제와 성관계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기르는 육축과도 성관계하지 말고, 너는 남자끼리 성관계하지 말고. 이건 여호와의 내가 보기에 다 가증한 일이다.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걸 봤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더 보게 될 거야. 근데 따라하지 말고 보지도 않게 싹 죽이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얘기하실 때 찬양 듣고 눈물 흘린 것으로 다 입증됐으니까 끝까지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좀 신랄하게 말한다면요, 안 믿는 자도 찬양 듣고 울어요.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체화돼서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 신앙이 걸어 다녀야 돼요.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친상간 하지 말고, 수간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동성애도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딱 싫다.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싫다. 가증하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피 맺힌 부탁이에요. 피 맺힌 부탁이에요. 가증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들은 엄청나게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이제 한술 더 떴어요. 이제 성매매를 넘어서서 이제 청소년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아까 학생 건조를 얘기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일곱 번째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 때 헌법재판소 앞에 소환이었어요. 그때 정말 추웠어요. 왜 서 있었느냐? 성매매 특별법 좀 막아달라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악법이 통과될 조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고, 난 성격이 급하다. 그럼 일단 급한 대로 국회의원이 되세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시고 국가인권위원 위원장이 되셔서 딱딱딱딱 예비된 초소에서 악법을 막아내시고, 예, 여성가족부 장관 되셔서 동성애 옹호 예산을 삭감시키시고, 문체부 장관이 되셔서, 예,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유해 매체물로 강력하게 지정하시고, 교육부 장관이 되셔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교육 표준안이 지금 되지 않도록 전쟁 중인데 지켜내시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셔서 아까 그런 조사 더 많이 하시고,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것이 이런 것들인지 알리시고, 예,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정감사로 발언부의 문제 잡으시고, 입법기관이 되시고, 에이즈 예방 진흥 법안을 만드시고. 알았어, 일단 급한 대로 일단 되신 다음에 연락을 하세요.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되시고, 자세한 내용은 그때 의견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을 통과시킬 뻔한 일들이 있었죠. 뭐냐면 이제 뭐 대법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사법을 통해서 저렇게. 근데 뭐냐면은요, 이제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법이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통과, 그 다음에 동거법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반자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대리모를 사서 아이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남성 동성애자가 난자를 누구로부터 기증받아서 자기 엄마를 대리모 삼은 거예요. 유전적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응형에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이 대리모를 대리모라 불러야 되느냐, 생모라 불러야 되느냐,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게 희덕거리고 트위터에 올라오고 페이스북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의 아기를 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아기를 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법인 나라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법부에서는 어쨌든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문을 4번 내린 바가 있으나 희석되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그건 됐고, 이제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권고 법안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내 성적 지향 옹호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럼 우리에게 임신과 출산, 섹스할 권리가 있는 거냐? 그러면서 권리장전을 만들었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청소년들이요, 학생 청소년 성 권리 장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이 내용에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성별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태어난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어싱이나 타투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5조입니다. 청소년 성 권리 장전. 이것은 법은 아니지만은요, 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성법, 즉 소프트 로예요. 보시면은 피임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 이제 콘돔 같은 거죠. 피임약 같은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임신, 출산, 낙태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미 얘네들은 낙태까지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출산 안 할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나오죠. 임신, 출산, 피임, 낙태 과정에서 안전한 걸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낙태 시술 같은 거 세일해달라는 거죠.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보건당국이 도와줘야 되고. 뭐 다, 그러니까 이거를 권리장전을 발표하면서 아이들이요, 이런 행진을, 중학생들이 이런 행진을 한 거예요. 난 처녀가 아니다. 알겠다. 아닌 건 알겠는데, 왜 이걸 자랑을 이렇게 양성적으로 이제 드러내서 임신과 출산의 권리에 맞게, 걸맞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LGBTQ 동성애를 지켜달라.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인권에서 인권정책 중에 하나로, 그럼 학교에 콘돔 자판기 차려줄까? 이거 학부모들이 저항했었죠. 재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 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있으면 인간이 고도로 성애화됩니다. 학생 전용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른용이 아니라 시에선 청소년들이 콘돔 쓸 수 있게, 그래야 낙태를 덜하지.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서 임신과 출산의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그걸 삭제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더 강화해서 학교에 콘돔 자판기 100원 넣으면 하나씩 떨어지는 콘돔 자판기를 두는 게 학생 권리라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 전용 콘돔 자판기를 아이들이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항상 아침에 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있으면 인간이 고도로 성애화됩니다. 그러니까 성애화를 이해하셔야, 이게 어떤 건지. 이런 게 인간을 고도로 성애화시키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인데 실제로는 교복을 맞추지 않고 파는 게 아니라 너무 아이들이 많이 임신하고 난리를 하고 섹스하고 난리가 나니까 진짜 이런 교복을 내가 만들어줘야겠니 하면서 교복 회사에서 항의하듯이 캠페인을 벌린 거예요. 그만하라고, 이제 청소년 성관계를 그만 옹호 조장하라고. 굉장히 이제 베네수엘라가 음란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까지 교복회사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이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정책. 이런 게 다 경성법이요, 연성법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31 젠더, 성이 31가지가 있다라고 뉴욕시 인권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뉴욕시 인권국에 들어가 보면은요. 베스킨 라빈스 31도 아니고요. 성별이 31가지. 그래서 보면은 어떤 성별이냐 봤더니 뉴욕시 인권국이 제시하는 게 저렇죠. 바이 젠더. 성이 두 개, 그러니까 성이 나한테 있다고 예, 맨 처음에 나오죠. 저기 밑에 보시면요. 넌바이너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외계의 성.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female to male, male to female 이런 표현이 있는데 female to male은 여자에서 남자로 가고 있는 중인 성. male to female은 남자에서 여자로 가고 있는 중인 성. 밑에 보시면은 넌, 그, 아, 젠더 플루이드는 뭐냐면은요.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플루이드야, 플루이드.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성도 있어요. 우먼도 있죠. 맨도 있어요. 여자와 남자도 있어요. 팬젠더는 그 위에 팬젠더는 뭐냐면요. 이 수십 가지 성이 내 몸에 다 있다고 하는. 우리 팬데믹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그 팬이에요. 예. 광범위한. 그러니까 이런 31가지 성이 있고 그러니까 뉴욕시 인권국이 이런 주장을 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뉴욕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증명서에 여자, 남자 여러 가지 성 이렇게 세 가지 칸이 나왔어요. 그 칸 이름이 X젠더 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생증명서, 이 공문서만 봐도 창세기 1장은 틀렸어요. 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와 여러 가지 성으로 창조했다고 해야 되는데 성소수자를 누락시킴으로써 창세기가 성소수자를 무시하고 없이하고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하나의 어떤 연성법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은요, 법은 아니지만은요, 이미 페이스북은 너무나 글로벌하죠. 영국에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가입하려고 하면요, 성별이 71가지가 쫙 떠요. 클릭하는 순간 매일 피메일만 있던 쫙, 예. 제일 위에 뜨는 성이 에이섹슈얼, 무성애자, 이런 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성별을 점점 바꾸게 되죠. 이분이 피메일 투 메일이거든요. 트랜스젠더예요. 그래서 이 근육 보십시오. 이 남자분이 이제 천하무적으로 싸워 이겼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자분을 너무 심하게 때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여자라고 느낀대요. 성별 정체성이 더 중요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소수자 차별이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UFC에서 인정을 한 건데 대회에 올라가면 꽝 이제 공 울리고 나면 그냥 후드를 패는 거죠. 그래서 오지게 맞은 분 한 분 사례가 기사화되어 있는데 두개골이 깨져서 오비탈 본이 깨져서 7번 스테플러로 바꿔 끼어놨다고 수술을.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양성평등 해체하고 여러 가지 성을 예, 온전히 예. 이런 거 워싱턴 DC는요 성전환이 되게 쉬워요. 수술 안 하고도 그런 도시라고 해요 비교적. 근데 남자가 이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길래 레스토랑 이제 그 직원이 어유 여자 화장실입니다 이랬더니 이 남자분이 나 지금부터 여자라고 느끼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분을 고발을 한 거예요. 성별 정체성. 그래가지고 700만 원을 이 레스토랑에 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남자는 한술 더 떠서 내가 얼마나 여성으로서 지금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 하면서 이분이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자분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인터뷰한다니까 굉장히 여성스럽게 꾸미시고 나온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남자네라고 말하면 이게 여러분들 혐오하는 게 돼요. 성소수자의 자기 성별 정체성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는 게 돼요. 남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네가 왜 네 멋대로 내 성을 그런 게 젠더 폭력이야 라고 얘기해요. 성소수자가 자기의 성별을 정했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젠더 폭력이야. 주디스 버틀러 같은 소리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저 여자는 완전히 여자야 라고 믿어주지 않으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이게 나쁜 사람이 되든지 미치든지 해야 돼요. 이걸 저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 그러니까 난 분명 여자예요. 하지만 성기는 자르고 싶지 않아요. 난 분명 여자라고요. 이런 이제 male to female들이 그렇죠. 결국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애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성별 교체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화장실 성폭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락커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져가는 거죠. 성별은 여자와 남자만 있다라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여자 남자 무성애자도 있고 여자 남자 무성애자 트랜스젠더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두 가지래요. 여자 남자 MTF, FTM 즉 남자에서 여자로 간 여자에서 남자로 간 근데 FTM도 두 가지래요. 여자에서 남자로 가는데 수술까지 완료한 사람이 있고 수술 안 한 사람이 있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이게 젠더 해체입니다. 이게 성주류화라고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요 결국엔 젠더를 해체시킨 세상 이때는 동성애, 이성애란 말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렇죠. 동성애 옹호 정책, 연성법, 경성법이 됩니다. 또는 이러한 선언문.
이 전교서는 사실 천지하지 말자 이런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2017년도 9월 2일 특별결의문이 나와 있는데요. 동성애 옹호 특별결의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특별결의문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긁어붙이게 한 거예요. 전교조 홈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든지 다 인정해라. 성적 지향, 이제 즉 동성애 인정을 시작합니다. 소수자라서 핍박받지 않도록, 성소수자가 조롱받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제는 전교조는 매진한다. 성적 지향 모두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육을 하겠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 그리고 이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이걸 이제 우리가 아 드디어 커밍아웃 했구나 라면서 그때 수군거렸던 사건입니다. 전교조에 회비를 내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다고 전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기본 그 스피릿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연성법으로 예,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섯 번째. 예, 이 성적 쾌락을 강조하는 이론과 학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는 성적인 리비도를 만족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신경증이 낫지 않는다. 근데 이제 히피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제 그래 반미, 아니 반전, 전쟁은 나쁘다. 반전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반전하다가 반미, 미국은 나쁘다. 전쟁하니까. 그다음 반국가 간, 반질서까지 갔어요. 모든 체계 자체가 전쟁을 일으킨 악의 도구다. 다 와해시켜야 된다. 그래서 반국가 간, 반질서관. 그러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것. 그리고 프리섹스, 마약, 정신의 자유. 근데 히피들이 굉장히 많이 에이즈에 걸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러한 굉장히 있어 보이죠. 68혁명까지 만나주니까 이것들이 이러한 사상들이 완전히 그렇죠. 퍼펙트 스톰이 되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성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정치는 뭐 문화 정치, 경제 정치, 경제 대통령, 문화 대통령 됐고 인간을 성적으로 개방시키고 무한히 성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예, 그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참된 정치를 하는 거 섹스폴이에요. 섹슈얼 팔라틱스, 성 정치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남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그러고 앉아있고 더 이상 와이프는 성적인 대상이 아니고 부모님이 바글바글 집에 있고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이 어떻게 히스테리가 안 오냐, 신경증이 안 오냐, 스트레스가 안 오냐. 이 사람들은 차라리 가정을 버려서라도 성매매를 하든 동성애를 하든 자기 성을 구가할 수 있어야지 인간이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절제 이런 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거 없어요. 뭘 참어?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그 빌리엄 라인은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너무나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으로 내려와 앉은 게 다 그런 거예요. 학생권 조례 같은 거예요. 예, 학생들이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자유로워진다. 그게 학생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헤리티지 대전에서 조사해봤더니 청소년 성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은요 훨씬 불행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확률적으로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요 결혼을 한 부부인데도 성관계를 부부가 된 다음에 한 사람과 부부가 되기 전에 한 사람의 이혼율이 달라요. 훨씬 그렇죠. 결혼을 한 다음에 성관계를 처음 가진 사람들이 이혼율이 아주 낮아요. 이런 게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 됐거든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빌헤름 라인이에요. 그게 왜 그래야 되냐고 인간이. 그러니까 빌헤름 라인은 굉장히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불행하게 이제 뭐 이제 사기도 치고 해서 감옥 들락날락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인간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올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정치약이 얼마나 인간들을 좀먹었는지 몰라요. 쾌락 강박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와이프하고만 성관계, 내가 어떻게 내 남편하고만 성관계, 인생이 얼마나 긴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유, 부장님, 태국에 출장 가시네요. 김계장, 회사를 잘 부탁하네. 아유, 저 사모님도 같이 가십니까? 비행기표 두 장 끊어드릴까요? 식당에 가는데 도시락을 왜 싸가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예, 섹스 관광이 그냥 일반화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길에 걸어다니는 멀쩡한 남자 중에 절반이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가늠이죠. 이걸 정죄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야, 우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는 더 쉽죠. 근데요, 나는 모월 모시에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모월 모시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러한 정확한 회개와 고백이 정말로 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직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찝찝하게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사탄의 참소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26살에 결혼했거든요. 잠깐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은 일찍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사람을 잠깐 사귀어 보니까 연애는 두 번 하기가 힘들겠더구만요. 일이 많아. 뭐 약속을 해야 되고 뭐 또 늦으면 사과해야 되고 이게 보통이 된 제 성격에는 썩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일단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하는 거니까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오히려 금식기도 하고 결혼했어요. 단독으로 저희 남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몇십니까 아닙니까 오해를 금식기도를 하는데 안 들려. 그래서 아,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저 형제님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믿고 결혼했는데요. 일찍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후회했어요. 왜냐면은 더 일찍 갈 걸. 너무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어차피 독신의 은사 아닌 다음에 거쳐야 되는 관문인데 결혼을 하면서 제가 어떤 거를 얻었느냐 이 그 고난 속에 성장하더라고요 신앙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성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성숙해지는구나. 이게 진작에 결혼했어야 되는데 세월 아끼라 때가 칸이라 그랬는데 빨리빨리 성장하면 빨리빨리 결혼했었는데 여러분 결혼은요 아시다시피 로또예요. 로또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예. 네. 천국에 가면은요, 형사, 뭐, 그 형수 취수제라 그러나요? 아내 매점, 남편 매점도 없다고 해요. 아유, 거기가 천국이 맞구나, 이런 눈빛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요.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고요. 성경은요, 성은 배우자만 가져야 되지만은 배우자와는 얼마든지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각방도. 각방 쓰면요 사탄이 틈탄대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 각방을 써서 사탄이 틈타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자기 몸도 주장하지 말고 즉 부부끼리 튕기지 말고 부부지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는 그냥 꼭 붙어있고 그래야 다른 데로 눈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예,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고 아가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불타는 질투가 나와요. 너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불타는 질투래요. 예.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도요. 네가 간음하느라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하시죠. 우리가 우상 숭배 너는 돌과 금속에게 절을 하는 거나 하면서 너는 그게 간음이다. 너는 간음하느라고 저 광야에 드러눕지 않은 데가 없구나. 그런 말씀이 있죠. 너 다 드러누워서 그들과 성관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 산과 들과 바다에서 네가 금속과 나무에게 절하지 않았냐 얘기할 때 간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함을 얘기할 때도 부부지간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부부지간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지간의 출산의 의미도 있고요. 둘만 성을 가지는 하나의 굉장히 은밀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지간의 성이라고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에로서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가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아가페적인 부분이 커집니다. 물론 서로 100살이 됐는데도 너무 에로스가 넘쳐 이래도 바람직하지만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극률함과 조건 없는 사랑과 그게 아가페죠. 그래서 그게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들이 부재합니다. 그게 이 7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죠. 기독교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동성애 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부부지간에만 성을 나눠야 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너무나 성경 안에서 뚜렷한데 안 가르치니까 아이들이요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프리섹스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비레늄 라이나 받아들이고 주디스 버틀러 받아들이고 학생인권조례 받아들이고 성 권리 장점 받아들이고 음란물 받아들이고 가짜를 받아먹고 진짜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를 안 먹이니까 이런 글로벌 성혁명을 반드시 막으라고 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 교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교회는요 저렇게 주일날 멋지게 남의 교회를 빌려서 통으로 빌려서 3시간을 빌렸는데요 3시간 동안 저걸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현수막 딸고 뭐하고 PPT 조절하고 뭐 딱 다 하는 거랑 예배 싹 드리는 거랑 빠져나가는 것까지 3시간 만에. 그러니까는 토요일날 막 리허설을 했어요. 주일날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도 와서 쓰거든요.
그런데 저 교회를 빌리기 위해서 동성애 반대 집회한다고 하면 안 빌려주니까 성경 지키기 이제 티셔츠를 입고 한인교회, 원래 본인 교회, 목사님 교회의 교회는 80명인데요. 다른 교회 교인까지 싹 다 불러가지고 한인, 하와이 최초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해버린 건데 이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저, 주일날 저 집회를 하기 전에 사실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은 토요일날 리허설을 하는데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리허설을 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성도가 올간을 찾은 거예요. 여기 올간 있다. 엄청난 올가니스트가 그게 교인이었는데 칠 올간이 없었던 거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올간을 치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넋을 빼고 듣고 한 교인이 또 올라가고 한 교인이 두어 명 교인과 목사님이 올라가서 듣는데 저도 옆에서 듣는데 보니까 동성애 반대만 안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를 이러고 계시네.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1분 정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어서 영상 상태가 좋진 않은데요. 그걸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복도에서 막 울면서 사실은 그때 상황을 전한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내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요. 실제 음악이요. 그 올간 소리예요. 이 소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연합감리교회 감독에게 저항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놔두고 나오셔야만 했던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와서 오르간 연주를 하며 감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옵니다. 2월 말 연합감리교단에서 총회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을 낸 것 같은 총회의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시는 이 성도들과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 이제 2월 초에 그렇게 울고불고 이제 집회하고 온 거예요. 그냥 집에서는 집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를 아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뜻밖의 이웃에서 많이 와주셨고요. 500개의 도시락이 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자산을 털어서 이 집회를 한 거예요. 자산도 없지만 그리고 이런 집회를 했는데 놀랍게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월 말에 갑자기 총회에서 돌연 원처치 플랜을 포기해 버렸어요. 거의 확정된 거였는데 이게 우리의 저항이 효과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싸우는구나. 이걸 본 스웨덴 전 세계 최초로 동성애 죄라 말한 목사를 징역을 처음 때린 나라 1심에서 그 스웨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이 집회를 스웨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먼저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괜찮으시겠냐고. 교회 괜찮으시겠냐고. 지금 우린 60%의 교인이 1%로 급격히 줄어들고 고도의 성형화를 겪고 있는 우리 스웨덴이 지금이라도 저항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이번 추석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그린 목사님을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라도 내가 보고 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아키그린 목사님이 제 10분짜리 동영상을 보셨대요. 아키그린 목사님이 누구냐면 징역을 언도받은 그 목사님이 제가 10분간 강의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그게 영어 버전이 있나 봐요. 영어 버전이 있거든요. 그걸 보셨대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을 만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잘 조율을 하면.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반동성애 사역이네요. 우리나라가. 우리는요, 고도로 성형화된 인간이 성화의 길을 걷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렇게 신권에 도전합니다.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고린도전서
성경책을 7천만 달러 700억 원 소송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권에 올라타는 인권 노름까지 오게 되는 게 인간이 고도로 성행화되면요. 이분은 30대 게이였습니다. 30대 게이가 고린도전서를 소송 건 사건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죠. 신권을 짓밟는 인권이죠. 저는 끔찍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본의 두 아이가요. 일본의 두 여자인가로 보이는데요. 실제 사건이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엄마가 젊은 엄마가 성매매를 한 사이에 아빠는 없고 이 미혼모가 난 두 아이가 집에 남아서 한 달간 엄마한테 방치가 된 거예요. 엄마 없이. 그래서 한 달간 집에 있으면서 먹을 거를 제대로 된 걸 안 주니까 없으니까 엄마가 처음에 이만큼 산더미 같이 해놓고 나간 볶음밥을 먹다가 둘째는 분유를 먹어야 되는 애기 때문에 좀 더 일찍 굶어 죽었고요. 큰애는 그 볶음밥 다 먹고 뭔가 액체로 되어 있는 거 다 퍼먹고 나중에는 지점토를 먹고 죽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바른 양식이 주어졌다면 이런 지점토를 먹지 않았겠죠. 그 사망한 아이들에게서 입과 배에서 지점토가 나온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두 아이의 죽음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지만은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수많은 청소년 수련회에서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바라기 캠프나 너무 큰 캠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10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사님, 동성애가 죄인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냐? 전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 수두룩해요. 역사님, 성관계는 부부만 한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친이랑 그래서 계속했어요. 난 그게 분명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잘못된 음욕이요죄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 교회 다닌 지 별로 안 됐구나. 저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를 먹이지 않으니까는요. 아이들이 지점토 퍼먹는 거예요. 음란물 퍼먹고, 음란한 조례를 퍼먹고, 음란한 언론을 퍼먹고, 음란한 교육을 퍼먹고, 진짜를 먹어본 적도 없이 아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탓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맹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배꼬리에서, 뱃속에서 지점토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액면대로 진행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엇인가 순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차세대들은요 중간이 절대 없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거나 주님 편에 서거나 구원받은 자가 되거나 지옥 자식이 되거나 나와 동역하게 되거나 나를 대적하거나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여호와를 안 지식 근본이 없이 살게 되거나 여호와와 친밀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절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절대로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낼 때 고난은 따릅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낯설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반가워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한 자는 고난도 상속한대요. 둘 다 동시다발 상속한대요. 그게 자녀인 자, 상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주님 나라는 상속했는데 이 땅에 고난을 상속하는 안 하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들이 공격을 받을 거다. 잘못한 거 없이도. 또는 네 거짓말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에게 쏟아낼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 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요 이 짧은 고난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상속했다는 그 상속 확인서가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확인서의 이름이 고난이에요. 예, 여러분 화끈하게 고난을 감당하실 자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자신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성령의 능력 없이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0% 이런 생각 올라옵니다. 내가 왜 이 고생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걸 내가 왜 해? 내가 얼마나 우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워낙인데, 내가 미쳤나 보다. 날 이해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1초도 고난을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요만한 반을 하나 견뎌내지 못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 믿음으로 톱으로 켜있는 순교까지도 참아낸다고. 우리 화끈하게 예수 믿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매사에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망가진 다음에, 가정이 해체된 다음에, 교회가 벙어리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동성애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영적 배후 이걸 보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동성애, 이슬람, 그리고 낙태 뭐 이런 거, 이것이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야지. 이슬람은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한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좀 깨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고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약사님을 통하여 주신 우리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기면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가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우리 다같이 깨어나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내일 대한문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 매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믿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땅이 될지어다. 거룩한 땅이 될지어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또한 마땅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지켜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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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를 주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의 편에 서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여 Thank you.